양가연사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호랑이 생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방사장에 나와 있는 호랑이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 위로 표범이 지나다니는 표범 방사장, 바로 옆에 있는 1 방사장에는 로스토프라는 슈퍼 치베리아 호랑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아마 실내랑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실내에 있느라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방사장에는 엄마 호랑이인 펜자와 해랑파랑 사랑이가 나와 있습니다. 해랑파랑 사랑이는 작년 4월 23일에 태어나서 매일 한살을 앞두고 있는 아기 호랑이들이고요. 참고로 오늘 오전에 돌잔치를 해가지고 옆에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산 방사장에는 백두와 태백이라는 수컷 형제 시베리아 호랑이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4 방사장에는 눈이 정말 예쁜 아름이라는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베리아 호랑이는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6종의 호랑이 중 가장 덩치가 큰 호랑이로, 수컷은 평균적으로 180에서 200kg 정도이며, 수컷보다 작은 암컷은 평균 12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와 태백이의 몸무게가 지금 200kg을 넘는 대공원에서 가장 큰 두 친구들이고요. 사방사장에 있는 아르미와 크기를 비교해보시면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의 털색은 보시다시피 황갈색으로, 몸에 있는 줄무늬는 야생에서 나무 사이나 풀숲에 위장을 하여 사냥감에 눈에 띄지 않고 다가가 쉽게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털색과 줄무늬가 구분이 잘 되지만 사냥감인 초식동물의 경우 정록 생명을 가지고 있어 초록색과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해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호랑이를 구분할 때 이 줄무늬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과도 같아 같은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없다고 할 정도로 모두 다른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에는 야행성인 호랑이들이 휴식을 취하느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나중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으로 호랑이 하면 줄무늬처럼 대표적으로 크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호랑이의 송곳니 같은 경우 사냥을 할 때 먹잇감에 목을 물어 방광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 거기 있어? 또 많은 분들이 엄마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물고 이동할 때 날카로운 이빨에 다치진 않나 궁금해 하시는데, 호랑이의 이빨의 구조상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에는 틈이 있어 그 틈으로 새끼들을 물고 이동시키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호랑이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신체 부위가 또 있는데요, 바로 발톱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는 평소에 발톱을 발톱 주머니에 숨기고 다녀서 보이지 않지만 기지개를 켤 때나 나무나 바위에 발톱을 갈 때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무기인 발톱을 정돈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른 포식자나 다른 호랑이들에게 나 여기 있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영역표식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대공원에 있는 멋지고 귀여운 시베리아 호랑이들을 만나봤는데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3천여 마리의 호랑이가 살았지만, 조선시대 때 호랑이의 가죽을 얻고자 한 무분별한 사냥과 일제강점기 때 해수부채 정책으로 인해 호랑이를 포함해 많은 맹수들이 죽임을 당했고, 서식지 파괴와 같은 환경 파괴로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종보전 노력을 통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부 일부 야생지역에 약 500여 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에서는 사라져가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제호랑이활동사에 이름을 등록하여 활동관리를 하고 있고, 종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